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앞으로 이 한국인 3명 중 1명이 2035년 정도 되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라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이 노동력 부족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었으니 바로 이름하여 AI 산업입니다. 오늘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관련주들 크게 상승해줬죠. 경주마 대표 기수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저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부장대 팀장 이런 구도로 한번. 대사전이군요. 네. 예. 2대1도 질 것 같습니다. 예. 2대1 해도 질 것 같긴 한데 예. 왠지. 네. 앞으로 좀 경주마 아무래도 좀 쉽게 좀 친절하게 해보겠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좀 가보려고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너무 어렵다. 전문 용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세 분도 좀 친절하게 쉽게 가능하시겠죠? 아닐걸요. 아닐까요? 저희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렇긴 해요. 네. 정말 잘하시던데. 근데 저도 이제 뭐 경제방송을 좀 하다 보면 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쉽고 재밌게 네. 좀 웃음을 좀 드리는 그런 방송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또 시장으로 유입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우선 제가 이해가 돼야만 말씀을 네. 드리기 때문에 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회장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언제 이렇게 역동적이었었나 싶습니다. 7만 2천 원 넘어섰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닉스 했는데 벌써 11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발 이슈가 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감산 사이클을 인해서 바닥은 쳤는데 이제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AI로 이제 발단이 됐을 걸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 많이 사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환율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단기 시세는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그 HBM향 그 매출이 그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DRAM 부분에 한 5% 정도 차지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네. 오늘 이제 한 14%까지 올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 나와가지고 그쪽이 셌지만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붙는 거는 환율 영향도 있어서 그 엔비디아발 AI 관련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환율 영향이 같이 붙어서 이제 그쪽으로 소금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랑 2차전지 간의 롱숏 그런 포지션도 분명히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두루두루 엮여서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더 셌던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움직일 일인가 싶기도 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반도체주에다가 후한 점수를 주는 데에는 어떤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반도체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 좀 보셨겠지만은 이제 반도체 어떤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그 사이클에서 재고의 어떤 증가세가 둔화가 됐다. 자,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각에서는 또 지금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벌써 6부 능선, 7부 능선까지는 좀 와 있었다. 네. 이미 벌써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예, 이러한 이제 의견을 또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효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14개월 연속, 이번 5월 달에도 1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이 다시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시그널이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의 어떤 수출, 그런 부분의 어떤 활로를 또 열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심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 자금도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사이클을 보면서 좀 같이 방송도 같이 보시면서 업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윤 팀장님은요? 사실 이 반도체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어느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업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있던 호재가 이제 좀 반영되는 시기에 약간 좀 타이밍의 문제인 것 뿐이지, 뭐 우리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 터닝아웃을 한다,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 같은 부분들은 뭐 최근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좀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졌던 부분들 같은 경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번에 올라갔던 건 뭐 엔비디아발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알고 있던 뉴스가 제가 볼 때 증시에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반 업종이 이렇게 올라가는 좀 건 결국 이러한 좀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결국 좋았던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반영되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실적 관련된 부분은 뭐 2분기까지는 좀 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다는 점, 결국 이제 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뭐 내년 상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저는 뭐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 뭐 외국인의 매수는 이런 부분이 어쨌든 계속 업황에 대한 터닝 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면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원래 좋았고 좋아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수세가 좀 계속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좀 특색이 있었습니까?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AI 관련 종목으로 엮인 종목들이 좀 오늘 갭상승부터 강했던 모습이고요. AI 관련 소부장들. 네, 관련된 이제 수요가 된다는 종목들. 또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이스페타시스가 있을 것이고 뭐 한반도체. 오늘은 이제 TSMC가 이제 관련 IP가 있다는 이유로 좀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좀 덜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더 올라갔었고 네. 와비코전자처럼 지난주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좀 덜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인데 대체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업황에 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오버시청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밸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 실적과 주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그냥 사이클로 가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은 밸류로 따져봐야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HBM향 TS 본더 장비가 그 이제 그 관련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데 밸류가 올해 기준으로 실적이 퍼가 16배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도 한 23배 이상 됩니다. 네. 비싸죠, 장비치고는. 그리고 ISC도 올해 기준으로 20배가 넘어갔고 내년 기준으로 15배 이상 되고요.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가장 대장주인데 올해 기준으로 퍼가 11배가 넘어갔고요. 내년 기준으로 10배가 넘어갔는데 보통 PCB 기업들은 이제 업황이 워낙 이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보통 4배에서 10배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적정 퍼 이상 올라갔거나 적정 주가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열화를 보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가 오늘부터 이제 단기가열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단기가열이 아니지만은 네. 보조지표에서 하이닉스는 단기가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일단 반도체 종목들 상승은 단기 고점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단기 고점이 왔다고요. 그래서 네. 아, 결론은 단기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네, 소부장들 이런 아유. 말씀이셨어요. 지금 매물 벽은 어떡합니까? 삼성전자 7만 원대 지금 매물 벽이 있다 그러고 8만 원, 9만 원대 계속 연달아서 개인들 매물이 거기 많이 갇혀 계시다는 거 하잖아요. 이거 뚫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사실 매물 벽도 소화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을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과거에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많은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예, 하락을 하고 나서 이번에 6월달 FOMC를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의 그 매물대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 시점과 맞아 떨어져야 이 매물대도 좀 해소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약간의 특정 종목 또는 특정 AI라는 어떤 이런 트렌드에 너무 좀 과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러한 이제 의견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 종목이 이 매물대를 소화하냐 안 하냐기보다도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또는 어떤 주식시장에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 8만 원 정도 때 물려 계신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기다렸다가 뭐 네. 도달하면 좀 실현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건지 왜냐면 그간 너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5만 원대, SK하이닉스 7만 원대, 뭐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은 좀 와닿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익권이고 그때 어쨌든 아 나는 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좀 버텨보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가에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클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확실히 이 좀 무거운 종목들 자체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면 3일 연속으로 갭상승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존 보유자분 중에서 약간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어떤 욕망이 좀 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혹은 좀 약간 조정날 때 다시 한번 매수라는 좀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쉼이 좀 필요한 것도 좀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는데 혹시 박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 현재는 뭐 매크로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의 뭐 저번과 그러니까 작년과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큰 주식이다 보니까 예, 지금 급격하게 좀 올라왔던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몰려들고 있으니까 네. 지금 와서 2차전지 팔고 반도체로 뛰어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2차전지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주로 이제 미신 분들 그렇게 이제 아젠다를 이제 끄고 뉴스에서 그래 나온 것 뿐이지 네. 실제로 거의 실제 사례인데 금요일도 그렇고 네. 오늘도 이제 그 전화 주문이 들어온 거 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72,000원 매도해가지고 뭐 특정 어느 정도 사라, 2,000원 정도 사라 그런 주문 주로 오지. 그래서 반도체 많이 올라가서 하이닉스 팔고 2차전지로 오는 수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차전지를 팔아서 반도체 가는 주문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실제로도 그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 단기가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냥 실제로 달러 기준으로도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200주선에 딱 걸렸고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도 장기 매물 때 이제 걸리긴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뚫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업황 사이클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감산과 고객사 재고 감소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이 3단계 사이클로 가기 아직 못 갔거든요. 네. 지금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기 직전인데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되돌림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는 이제 그 우리 국내 시장 자체를 이제 강한 상승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승장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전부 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주가 더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그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일부 좀 비중 줄여서 차익실현을 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서 조정 나오면은 판 물량을 내가 밑에 사게 되면 주식세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략을 쓰시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버티면 되는 장입니다. 지금은 굳이 뭐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고 지금 팔아서 반도체 사도 어차피 다시 반도체 팔아서 2차 전지 사야 되거든요. 네. 굳이 왔다 갔다 해서 수수료 낼 필요 없고요.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창원 부장님 이제 저번 주에 같이 방송했는데 제가 네. 댓글을 봤어요. 네. 댓글에 거의 한 200개 가까운 분, 이제 200개 예. 정도가 이창원 부장님을 엄청나게 또 사랑하는. 그렇죠. 거의 예. 99% 이상. 그렇죠. 뭐 잘생겼다. 네. 예, 뭐 사랑한다. 예. 뭐 대선 나가라. 뭐 이런 것부터. 예. 너무 대단한 오빠. 제가 지어냈습니다. 네. 예.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주목을 받은 게 태양광 관련주 오시아입니다. 인적 분할을 하고 한 달 쉰 뒤에 지금 오늘 재상장을 했습니다. 지주사가 OCI 홀딩스 그리고 사업회사가 OCI 이렇게 두 기업으로 나뉘게 된 건데 둘 다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왜 떨어진 걸까요, 윤 팀장님? 사실은 일단 뭐 제가 인적 분할 관련된 부분에 좀 이슈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태양광 산업에 관련된 좀 산업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볼 때 악재가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급이 많이 좀 들어갔던 부분들 뭐 매크로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폴리실리콘 관련에 관련된 폴리실리콘 관련된 가격에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길게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부채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IRA 관련된 보조금 같은 경우가 좀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조금 자체는 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신재생 관련된 쪽 특히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길게 보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의 급락가 자체도 사실은 좀 너무 좀 이성적이지 않을 정도로 좀 많이 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저는 이제 조금 길게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OCI 홀딩스가 OCI를 이제 자회사로 두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오너 일가가 보통 여기서 자회사 지분을 팔아가지고 지주사의 지분을 사는 식으로 해서 지배력 강화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도 약간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당장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회사 주가 많이 올라가면 그게 네. 차후에 일부 이제 비중을 줄여서 이제 그 홀딩스 지분을 더 늘려고 하는 과정은 나중에 있겠지만은 네. 지금 당장 뭐 그렇게 이루어질 일은 없을 거고요. 그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네. 자회사인 이 OCI의 주가를 올려놔야
거기서 지분을 팔아가지고 지주사 거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한 이유 자체가 네. 그 지주사의 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펼쳐진 거고요. 이제 당장 그게 일어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염려할 이유는 없는데 아마 네. 장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홀딩스에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에너지 솔루션, 이제 도시개발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 자체는 이제 순수 지주사로는 아직 OCI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배당만으로는 회사를 꾸려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를 보면은 지금 중국 쪽에 폴리실리콘 증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악세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홀딩스 주가가 초반부터 많이 좀 밀렸었고 초반에 이제 사업 쪽에서는 이제 업사이드가 더 높다는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OCI 같은 경우는 우리 코너에서 대응 전략을 사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전에 거래정 전에 다 차익을 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네. 아마 이제 분할 전에 만약에 매도를 안 하고 갖고 계셨으면은 사업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꽤 높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차익이 상당히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OCI 쪽은 당분간은 좀 안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그 폴리실리콘 가격에 점차적으로 계속 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동안 올해는 특히나 오버캐파의 해입니다. 올해는 폴리실리콘이 공급과잉의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웬만하면 홀딩스 주가는 안 보시는 게 좋고 굳이 보시면 그냥 사업사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미래에셋에서 이제 그 OCI 기존 사업 회사의 사업 가치가 이제 이거 8천억에 이제 상장됐는데 적정 시가총액을 1조 4천억 이상 봤거든요. 그래서 네. 업사이드를 60% 이상 상장했기 때문에 굳이 보시면 사업회사 OCI만 보셔라.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지금 탈바꿈을 그렇게 네. 회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OCI 홀딩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이 사업을 기존에 잘하던 거 가져가겠다 이런 거고 지금 새로 생긴 OCI 사업 부문이 반도체 배터리 관련 이제 소재 부문 이 사업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OCI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윤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좀 지금의 어떤 하락은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싼 성장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금 이제 악재가 발생한 OCI까지 굳이 손을 내밀어야 되냐 어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상승적으로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좀 상승세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종목 옥석가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한번 이렇게 분명히 좀 이제 갭으로 밀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부터 시작해서 중심으로 좀 많은 섹터들 같은 경우가 좀 선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뭐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주주들한테 주식을 한 주도 안 주고 자회사로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지분을 똑같이 주주들한테 나눠 주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주가가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 분할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약간의 경기를 좀 일으킬 수 있죠. 예전에 뭐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예, 그러한 경우도 좀 있는데 물론 지금 물적 분할이라는 것에서 뭐 인적 분할 뭐 말도 참 어렵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그 있는 지분을 그대로 예, 그 새로 이제 신생된 그 법인의 그 이제 주주의 어떤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또 지배력 강화로 여러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자사주를 통해서 신주를 받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유증을 통해 가지고 또 받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제 소액 주주분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 사이에 이미 벌써 어떤 경고성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 심리가 분할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조차도 지금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좀 훼손이 되어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태양광 사업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동산이 그러니까 사업사가 폴리실리콘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게 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모듈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OCI는 안 좋고 OCI 홀딩스는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반대로 수혜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건데 다만 이제 그 태양광 업황 자체가 지금 싹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일단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폴리실리콘 쪽에 증설이 많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네. 그쪽은 그래서 홀딩스 쪽은 그냥 입고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규모가 지금 그 홀딩스가 한 2조 정도 시가총액으로 상장되고 그 OCI가 8천억 정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홀딩스 너무 사이즈가 이쪽이 좀 치우친 감이 있어서 좀 사업사 쪽이 좀 더 컸으면 주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냥 이거 보시는 분들은 OCI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홀딩스를 팔아가지고 OCI를 옮기는 전략이 지금은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OCI도 좀 특별하게 짚어봤고요. LG전자도 오늘 10% 넘게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52주 신고가 쓴 것 같던데 네. 혹시 유념해서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LG전자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전장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제 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LG전자는 차 프레임만 빼고는 다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네. 또 오늘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좀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 뭐 전장에 대한 어떤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에도 LG전자, 뭐 삼성전기까지 좀 약간 같이 좀 대형주에 좀 수급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좀 삼성 SK가 가니까 LG 나도 가겠다 약간 이런 좀 느낌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대형주 내에서 약간 좀 선순환이 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좀 이제 반도체 전에 약간 강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차라고 차동차 자동차 군단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LG전자가 조금 이제 한 숟가락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와 자동차의 어떤 경계에 있는 좀 제가 볼 때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좀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LG전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애증하는 종목인데 확실히 좀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좀 이런 좀 라운드 피규어는 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애증. 애증입니다. 애증인가요? 네. 증오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상승 배경에 역시 이제 주말간에 있었던 부채 한도 협상 잠정 합의 요 이슈가 반영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원칙적인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뭐 최종적 합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네. 이런 합의가 좀 일어나면서 그래도 증시에 좀 훈풍을 불어넣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자,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뭐 향후 뭐 2년 일부 정부 지출을 좀 줄이자. 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 회계연도 기준에 지출 증가율 1% 제한.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2023년 10월 1일부터 비국방 예산 지출을 동결시키자. 여기에 뭐 전염병 구호 자금 그리고 미국 국세청 예산 자금을 일부 좀 회수하는 예, 이런 이제 문건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아,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좀 타결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더 좀 랠리를 하지 않을까? 예, 지금의 물론 지금은 일부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상승하는 좀 구간이 있긴 하지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 트리거가 또 있었죠. 예, 하지만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또 어느 정도 또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 FMC에서 6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카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예, 이게 뭐 막말로 얘기해서 다시 이제 돈을 풀어서 예, 어느 정도 시장에 돈이 또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또 야기시킬 수 있고 최근에 또 있어서 코어 PC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 이번 6월 FMC 또는 7월 FMC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예, 좀 봐야 되는 하나의 그러니까 공이 이제 연준으로 좀 넘어갔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이번에 늘어나면서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군요. 네. 이번에 합의가 되면서 IRA 보조금이 혹시 깎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깎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내 친환경 관련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재 아닌가요? 네, 일단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좀 그런 내용과 좀 약간 결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IRA의 어떤 보조금 이 부분이 좀 삭감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의 아이덴티티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사수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어쨌든 해결은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결과값은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 과정에서 진통이 좀 있고 그런 과정이 이제 증시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한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이 그냥 이루어졌다. 그냥 악재가 좀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은
FOMC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 5월 또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좀 그러한 좀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친환경 관련주들 그나마 좀 기대감에 올랐던 것 같고 CS윈드 8만 원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예. 그래서 아이 그동안 참 좋은 주식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 안 가요, 이거. 뭐 CS 베어링도 그렇고 윈드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둘 다 좀 밸류 부담이 있고요. 내년 실적을 가져왔을 때 이제 싸지고 내후년에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실적 턴아운드 쪽은 베어링 쪽이 흑자 전환되면서 괜찮을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그 협상을 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완결되면서 이제 그 IRA법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는 쪽이라서 내용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이런 쪽 종목들이 사실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 AMPC에 대한 그 캡을 씌우지 않겠냐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디폴트도 맞고 그 자기네들이 미는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좀 부담도 덜게 되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 동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이제 최소 증액이랑 이런 명분도 얻어서 이제 이미 예정된 결론을 맺은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난한 것 같고요. 그럼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입니까 아무래도? 굳이 뭐 신재생 에너지 보실 거면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낫고 그리고 풍력을 보실 거면은 그냥 전기차 배터리 보시면 더 낫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승전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것 같은 느낌 네. 뭘까요? 네. 종교입니다, 종교. 네. 뭐 틀린 말씀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채 한도 미국 현지 반응도 좀 어떤지 궁금한데. 네. 뭐 어쨌거나 이게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늘 타결이 되었습니다. 네. 예, 뭐 물론 지난 10년의 어떤 타결의 방법. 또는 과거 20년 전에 또 타결 방법의 어떤 방법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네. 예, 과거에 어떤 90번 넘는 예, 그런 이제 부채 협상이 좀 있었고 전부 타결됐던 점. 예,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사실 이 이슈가 좀 나오고 나서 물론 시장은 약간의 출렁임이 있었지만은 크게 지수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에 있어 가지고 주식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재가 뭐 물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지만은 부채 한도 협상에 있어서 성장주들이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제 뒤로 좀 밀어놓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좀 과열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버블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 이렇게 좀 보는 월가 시각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했던 엔비디아가 또 100억 달러 유상 증자 계획을 지난 주말에 확정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예. AI 때문에 잘 나가는 상황에서 유상 증자 이거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이게 이제 셀프 오퍼링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뭐 주식 또는 채권 또는 이제 뭐 자사주나 여러 가지 우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예, 그러한 이제 방법인데 네. 이게 사실 3월 1일에 발표를 이미 했었어요. 네. 올해에 있어서 이런 100억 달러 정도 되는 유증을 이제 우리는 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마음이 좀 아픈 거죠. 하필 지금. 예. 하필 약간의 고점에서 이렇게 이 뉴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아, 이게 지금 빠진 하나 신호로 봐야 될지. 가뜩이나 너무 높다는 그렇죠. 평가들이 많은데. 예, 어느 정도 조정이 또 일어날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프리마켓 잠깐 보고 왔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아직 이슈가 되지 않는 점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미 벌써 3월 달에 한번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유증이라는 것도 기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증은 악재로 볼 수 있지만 지금같이 어떤 트렌드를 또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연료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유증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오늘 시장이 좀 이제 개장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1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조 원 정도 유증을 네. 하는 거잖아요. 왜 하는 거라고 보세요?
뭐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까 증설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시가총액이만 1200조 정도 되니까 1조 달러가 좀 안 되잖아요. 그거 비해서는 뭐 크진 않은데 근데 자금이 적지라는 게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엔비디아 영업이 컨센서스가 42억 달러 정도 되고 내년에 98억 정도 되니까 내년 1년치 영업이익을 이제 유증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크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테슬라나 루시드 같은 경우가 똑같은 방식으로 유증을 했었습니다. 그 셀프 그 오퍼링 방식으로 했고 다이렉트 오퍼링이 반대인데 보통 한 번에 이제 그 발행하지 않고 2, 3년 나눠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하는 방식을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쉽게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부담이 안 되니까 뭐 시간에서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자금이 어디 쓰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서 유증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그 자금이 어디 쓰이는지 그 자금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처음 드리면은 아까 테슬라 말씀하셔가지고 테슬라가 2020년도에 셸프 오프링이라는 요 이제 자금을 이제 유치를 했는데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발표를 이제 3회에 걸쳐서 했죠. 그런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조정은 좀 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을 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물론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지만은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심리적으로는 거의 테슬라죠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죠. 예. 엔비디아 AI 슈퍼컴퓨터도 공개가 됐다 그러던데요. 이거 뭐 스펙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이게 또 좀 보고 계셨어요? 네. AI 뭐 슈퍼컴퓨터는 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좀 이제 발표를 좀 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너무나도 이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예, 지금 뭐 한 가지로 얘기 들으면은 챗GPT에 활용되는 예, GPU의 개수가 1만 개인데 네. 그 업데이트판은 5만 개가 필요하다. 예, 그 3배에서 약 한 5배 정도가 필요하는 그 정도의 어떤 GPU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예, 그리고 지금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간 핵심 이제 부품 자체가 정말 뭐 지금 저희가 볼 수도 없었던 예, 그런 네. 이제 성능을 좀 갖고 있다.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요가 앞으로 계속 연결될지가 저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매출로 또는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AI가 좀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이 AI는 아직 실체가 좀 분명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월가에서도 이 AI 버블설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AI 버블설이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P 500 기준의 기업들의 상위 10개가 한 32%에서 33%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 나머지 기업들이 사실은 거의 바닥을 이렇게 이제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정 기업에 많이 쏠려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버블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특정 종목에 너무 과도하게 쏠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S&P 500을 봤을 때 펄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9배 정도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뭐 유지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은 어떤 특정 기업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가이던스가 지금 이 과도한 어떤 랠리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AI 올해에 들어가지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해야 되는 그런 월가의 시각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버블 얘기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이제 상승률을 합쳐놓은 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버블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요.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면 더 많이 빠지는 게 그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지금 버블이라서 뭐 이렇게 다 매도한다거나 보지 말아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AI 관련 종목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붙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오는 특징이 있고요. 국내 AI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들 있지만은 기관들이 많이 붙어서 끌어올린 측면이 상당히 있어서 개인들은 그딱 이렇게 여기에 열광하지 않는 게 이번 버블이 좀 버블론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예. 저는 과도하게 버블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MS랑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애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과연? 애플도 사실 원조 아닙니까? 시리가 있잖아요 원래. 저는 뭐 이게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네. 음모론이지만
애플이 너무 이제 비밀주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애플이 뭐 이런 인공지능에 분명히 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고. 버블 속에 숨겨진 그렇죠. 진주가 있지 않을까. 예, 하지만 이제 그 타이밍을 재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예. 저도 그냥 음모론 한번 예, 같이 예. 동참해 보고요. 네. 윤 팀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AI 버블론이 월가에서도 네. 나오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AI 버블론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국내는 네. 더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AI 관련돼서 일단은 먼저 주가가 좀 반응했던 거는 이제 AI 관련된 의료기기들, 뭐 론신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반응을 했고 또 이제 반도체 쪽까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가 옮겨가면서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이런 또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확실히 AI에 관련된 지금 키워드가 박힌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전통적인 소부장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AI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있는데 이제는 섹터 내에 좀 순환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AI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가 좀 찍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고대형 메모리 관련된 어떤 매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그 밑에 있는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좀 숫자를 좀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을 갖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좀 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AI 관련된 의료기기보다는 뭐 전통적인 뭐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쪽으로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보다는 전통적인 뭐 소부장의 어떤 종목으로 조금씩 이제 좀 차익 실현하면서 좀 비중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절하는 좀 포트폴리오에 좀 제가 볼 때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채한도 협상은 고비를 지금 넘어가는 중인데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박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6월 FOMC 2주 남았는데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잘? 네, 지금 6월 FOMC에 관련해서 많은 연준 의사들도 많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죠. 6월 FOMC가 동결이 되더라도, 네. 예, 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안심하지 마라. 7월이 있고, 그리고 9월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경고성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이렇게 저희가 또 시장에 너무 지금 과열되어 있는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찬물을 좀 끼얹는 예, 그런 반응들이 좀 있는데 지금 페드워치2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미국 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 또는 이 FOMC 금리 인상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셨던 분들은 페드워치2이 지금까지 계속 맞았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 맞았는데 지금 이 페드워치2를 보시게 되면 25BP, 그러니까 이번 6월 FOMC에서 25BP 인상에 60%가 지금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동결될 것이다에 40%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인플레이션 꺾인 게 맞지만 약간의 반등이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죠. 이런 부분에서 잘하면 6월 달에도 25BP 인상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시장의 어떤 트레이더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 FOMC가 정말 격렬하게 하나의 큰 어떤 회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FOMC 회의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7월도 있고 또 9월까지 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유가는 지금 뭐 작년에 워낙 좀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지금 서비스 물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초근은 PC 쪽이 지금 그 슈퍼코어 PC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좋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통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RBC 그 캐피탈 마켓 증가 6월 달은 올리게임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6월보다는 7월 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연내 두 번 인상까지도 지금 전망하는 쪽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물가가 이제 그 4%대에서 잘 내려가지 않는 끈적끈적한 물주가들이 아직도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 7월, 9월 얘기가 일단 있는 쪽이 있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지금 그 경제지표 그 소비자 물가가 계속 분기별로 강력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6월 달 인상이 안 되더라도 7월 달, 뭐 9월 달 연속적으로 있고 데이터를 보고서 연준이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금리 쪽에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데 근데 물가는 왜 안 잡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가라는 게 보면은 한번 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제품 가격 올리게 되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선을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네.
필수적으로 이 이하 가격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빼도 제가 살을 예를 들면 100kg짜리 100kg 있는 사람이 한 90kg, 8kg 빼다가 그 밑으로 빼기 힘든 것처럼 항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빼도 그 밑으로 빼기 어려운 게 항상 그런데 물가라는 게 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마 그 4% 요 밑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게 좀 물가라서 아마도 올해 내내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저는 그래서 그래도 만약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게 어쨌든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이제 시장을 하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언젠가 이거 끝날 이슈이기 때문에 잠깐 흔들림이 있어도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올해는 여전히 계속 저는 상승장으로 배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 두 차례씩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시장에 영향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단 뭐 지금 금리 인상을 할지 일단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과거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에서의 어떤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있는 저희가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에 좀 오히려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윤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이제 순환매가 좀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순환매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5월에 이미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6월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격차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6월에 이제 금통위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뼈아픈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좀 1분기에는 코스닥이 먼저 올라갔고 지금 2분기에 약간 코스피가 따라가는 형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미 지금 금리 차가 1.75% 근데 만약에 좀 올라가 되면 2%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에는 좀 수급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이 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좀 매수세에 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뭐 1,300원에서 1,350원 약간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차가 분명히 나게 된다고 하면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좀 가능성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때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측면은 저는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뿐만 아니라 좀 소비자 물가 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에 관련된 이슈가 좀 지나가고 나니까 좀 본연의 이슈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얼만큼 기업들의 실적을 내느냐가 좀 중요한 어떤 그러한 국면으로 다시 한번 재진입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금통위에서 뭐 미국 하는 거 봐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더 올릴 여력이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가?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때문에 쉽진 않을 거고 또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 한미 간의 그 금리 격차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 제발.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만 줘도 원화가 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좀 아직 안 내려온 이유도 있지만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역 격차폭이 줄어드는 이제 시그널도 나온 다음에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반영은 안 틀어도 어떤 특정 시그널만으로도 원화가 충분히 틀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 외국인들 많이 사는 이유 자체가 환율 베팅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급등과 급락밖에 없는데 작년에 급락이 나왔죠. 1,300원 이상 올라가면서 그거는 이제 한 70원에서부터 1,3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고요. 지금 1,300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미국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금리를 나중에 인하식 사이클을 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무역 적자도 축소가 되고 흑자 전환된 이런 것 쪽에 본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에서는 이 외국 입장에서는 매수 적기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 너무 이제 그 이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그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씀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그 예상만큼 정말 해소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경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6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앞으로 남은 2주간 나오는 어떤 지표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지표는 이번 주에 뭐 어떤 거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주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졸트, 예, 구인구직 보고서가 있죠. 네. 예, 이 부분이 지금 3월에 959만보다 더 높은 977만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어떤 노동시장, 그러니까 지금 구인구직에 대해서는 그래도 산업 현황이 괜찮다. 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오늘 저녁이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101에서 99로 예상치가 99로 좀 낮아졌습니다. 예, 지난 101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무슨 의미예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낮아졌다는 얘기는 아직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조금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요. 뭐 시장에서 크게 지금 뭐 요동칠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ADP 비농업. 예,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업률도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계시고 네.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아직 많은 분들께서 많은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예, 지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 발언도 이번 주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깜깜이 기간 들어가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뭐 매파적인 발언 이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런 고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 금리 인상에서도 예, 이 부분이 크게 이제 좀 작용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예, 연준 위원 발언하고 지표들 결과 이런 걸 주목해서 이번 주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지금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 종목들 이런 거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 팀장님 뭘 좀 주목해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반도체 얘기는 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올해 좀 코스닥에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좀 가격 부담이 없는 게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좀 매수세가 좀 꾸준히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네. 뭐 셀트리온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 5천억이라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나름대로 기록을 좀 세웠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유플라이마의 어떤 미국 진출이라든지 뭐 램시 SC의 어떤 미국의 신약 허가 여기 또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랠리를 나올 때마다 결국 그 중심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격 부담이 없고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잡히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제가 볼 때는 시선이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아마케가 또 네. 있잖아요. 그것도 연결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원 부장님은요? 5월 30일에 31일에 그 MSCI 리밸런싱이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 수급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2차 전지들은 조정을 받을 때 코스모 신소재가 조정을 안 받은 이유가 요 MSCI 이제 그 편입됐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세론성 매도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수급 쪽으로는 반도체가 여전히 좋지만은 오늘 약간 변화가 생긴 거는 그동안은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빠졌는데 오늘 올라갔거든요.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많고 은근슬쩍 지금 외국인 그 기관들이 지금 특히 이제 양극재 종목들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게 네. 양극재 쇼테지가 심화됐다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 내재화가 실패하고 파라소닉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상용화가 지금 1년 이상 늦어졌다는 게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기사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SK온이라든가 삼성 SDI가 오늘 좀 세게 올라간 이유도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테슬라 메가팩에 그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갈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전 세계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8월 달 MSCI 편입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그 숏을 친 공매도 세력은 8월 전까지밖에 시간이 없다. 데드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엔터 쪽에서 JYP가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500만 장에 달하는 예약 판매 수가 났기 때문에 MSCI 이벤트랑 실적 모멘텀과 또 이제 북미에서 이제 걸그룹 데뷔가 좀 앞두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재료 엔터 쪽에서는 지금 JYP가 상당히 지금 재료가 많기 때문에 MSCI 모멘텀까지 갖고 계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은 네. JYP는 팔면 안 됩니다. 8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달 중국
상하이 기온이요. 지금 1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7도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올여름이 전 세계적인 폭염과 에너지 대란, 식량난 또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에도 또다시 부담을 주겠죠.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럴 때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